후에 다이어트 황금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채식 확률이 낮으면 생리가 끊기냐, 이제 생리 기간에 뭐 스쿼트 하면 큰일 난다, 런지 하면 큰일 난다. 아, 교과서를 찾아봤는데.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목소리 톤을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제 남의 채널에 오면 네. 약간 예 사람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홍쌤,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네, 맞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네. 아, 제가 바야흐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전에 유튜브를 쭉 보다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채널을 발견한 거예요. 산부인과 선생님 세 분이 운영을 하는 채널인데 세 분끼리 굉장히 텐션도 좋으시고 특히 홍쌤 자체가 약간 톡톡 튀는, 약간 아, 네. 관종미 넘치는 그런 언변을 자랑해 주셔서 한 번쯤 모시고 싶었는데, 또 요즘에 저한테 생리, 여성 질환, 네. 부인과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그런 경험적인 거에 의존하는 답변보다는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셨고요. 그래서 친히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키브뜸 채널에 나간다고 했더니 저희 채널 같이 하고 있는 추성일 선생님이나 권정원 선생님도 이미 보고 있다고. 그리고 주변에 감사...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네. 버금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어떡해, 감사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렉스 네. 준비해놓겠다고 초대해주시면 꼭 나오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행복한 초대볼게요. 아무튼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는 다이어트랑 운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환자들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다이어트나 그런 체중, 네. 체지방 문제로 온 환자들도 비중이 좀 있나요? 굉장히 흔하죠. 왜냐면은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성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네. 요새 살쪄서 고민이라고 얘기 안 하신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변화에 따라서 생리가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부정출혈이 생겼다가 이러면은 요새는 산부인과를 되게 잘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꼭 몸무게 체크를 해보고 네. 혹시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살이 쪘냐 네. 또는 갑자기 빠졌냐, 그게 사실 1번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최근에 체중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죠. 급격한 체중 변화 자체가 네. 이런 월경 주기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인과 질환에서 얘기를 정할 때 체중의 기준을 체지방률로 보는지 BMI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BMI 기준으로 보기는 원래는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림바디매스라고 해가지고 네. 체중에서 이제 지방 무게를 빼. 네. 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죠. 왜냐면 체지방을 체크하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마른 비만이라고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체가 사실 근육량이 너무 우리나라는 부족하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봤을 때 사실 마르기만 하면. 네.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죠. 아, 골격근량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신기한데요?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이제 생리 불순, 무월경, 부정출혈이 대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생리가 끊겨서 오는 환자들한테는 어떤 처방이나 어떤 상담을 해주시나요? 사실 이게 만약에 내가 살이 쪄도 네. 무월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살이 너무 빠져도 무월경이 되는 경우가 뭐든 있어요. 적당해야 되는 네, 적당해야 되는데 이 적정 체지방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렵네요. 어디를 찾아봐도. 으뜸 씨 같은 경우는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이신 네. 편이잖아요. 하지만 체지방률은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지방이 정상인데도 생리를 아예 네. 뭐 안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환자한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만약에 급격한 체중 변화라든지 네. 사실 스트레스 같은 게 굉장히 생리 주기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심리적인 거, 체력적인 거 뭐 두 개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뭐 밤을 샜다든지 밤낮이 바뀌었다든지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체중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굉장히 복잡한 기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살이 너무 빠졌으면 네. 다시 조금 찌우고 네. 살이 너무 쪘으면 다시 조금 빼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생리가 좀 규칙적이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제일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저도 진짜 좀 궁금했어요. 네. 생리 후에 다이어트 황금기 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합당한 건지 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교과서를 찾아봤는데 그런 근거는 없고 사실 이렇게 단박에 네,
이거는 제 혼자만의 의견일까 싶어서 네. 제가 어제 다른 산부인과 선생님들 심지어 이제 서울대병원 교수님한테까지 여쭤봤거든요. 네. 다들 그런 건 없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핑계를 찾는 게 아닐까. 왜 생리를 하기 전에는 생리전 증후군을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약하게나마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PMS를 다룰 때 생리전 증후군을 다룰 네.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본능적으로 당이 땡기거든요. 네. 우리한테 몸에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을 올리려면 당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이 본능적으로 땡깁니다. 네. 그러면은 생리 전에는 그런 걸 내가 이성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그쵸. 시기가 조금 오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는 내가 운동을 해도 먹는 양이 조금 늘어나 버리면은 운동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두 번째는 생리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궁 내막을 좀 보호하는 호르몬인 네. 계란 뒤에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이 조금 올라가는데 네. 그 호르몬 자체가 물을 조금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붓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좀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운동에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다이어트나 뭐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졸구 아닐까요? 졸구, 졸라 꾸준하게. 그래서 이 운동에 끝은 없다. 생리 전에도 뭐 생리 중에도 사실 생리 후에도 일정하게 우리 으뜸 선생님이 맨날 그 주창하시는 그 항상성 유지 예,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여기서 딱 더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유지력도 또 몸에 예민하고 체중을 항상 유지하는 선이 있어서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생리 전에 뭔가 살이 찌는 것 같고 몸이 붓는 것 같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달 동안 제가 체중을 똑같이 유지했을 때 생리 전에 생리가 다가오고 하루 이틀 3일 전에 확실히 피부 가죽이 조금 두꺼운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는 살이 쪘다가 아니라 몸에 수분이 약간 머물고 있다 하거든요. 근데 생리가 끝나면 몸에 수분이 싹 빠져서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피부가 약간 엄청 얇아져요. 사실은 생리가 끝나고 나면 몸의 모든 여성 호르몬이 베이스가 돼버리거든요. 네. 쭉 떨어져요. 네. 낮아지는 게 폐경기 여성만큼 낮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딱 베이스라인 돼버리니까 약간 뭐 푸석푸석하다고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변화는 없겠지만 호르몬이 하는 역할 자체가 약간 네. 물을 땡기니까 으뜸 씨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험도 해봤어요. 생리 전에도 제가 조금 더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체중을 빠져요. 뭔가 생리 전이니까 살이 안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헤어돈으로 쭉 하되 하루하루 내가 살찌는 느낌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 패턴 잘 먹고 잘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적당히 운동하고 휴식하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가져가다 보면은 한 달의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내 몸의 기복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운동 가르치고 이제 살 빼게 하신 선생님들 다 네. 하신 얘기가 몸무게 맨날 재지 말라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몸무게 맨날 재줘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500g 줄었나? 이러면서 아, 빠졌어 빠졌어 이게 조금 있어야 되기는 네. 해서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알겠지만 또 제 일반인 입장을 대변하자면 참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을 빼는 데 있어서 다이어트 종류가 2만 가지 정도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요요 없이 유지한 사람이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살이 아주 많이 쪄있는 환자분들한테도 한 달에 1kg에서 2kg 내외로 조금씩 빼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1년 되면은 10에서 저도, 20kg 저도 이 지론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빼야 생리 주기에 문제가 안 생겨요. 네, 한 달에 막 4, 5kg 빼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뭐라 해요. 너무 많이 뺐다고. 네. 그래서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뭔가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한 번에 초반에 살이 많이 안 빠지면 되게 실망하거든요. 네. 그 만족스러운 만큼 체중이 또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생리 주기를 이제 돌리고 싶어서 환자들이 이제 살을 빨리 빼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만약에 생리가 빨리 안 돌아오더라도 자궁 내막에 암이 생기지 않게 호르몬만 공급해주면서 네. 또 따라가면 괜찮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건 없어야 돼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체지방률에 관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체지방률이 낮으면 생리가 끊기냐? 체지방률의 어느 퍼센테이지부터 생리가 끊기냐 하는데 일단 제 경우로 들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머물렀을 때 체지방률 평균이 한 15, 16이에요. 그리고 체지방률이라던 률도 안정적이고 네.
생리도 규칙적이고 그 모든 게 규칙적인 상황에서 건강하잖아요. 그쵸. 운동도 과하게 안 하고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고 저 같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는 으뜸 언니랑 체지방률이 똑같은데 왜 저는 생리를 안 하고 언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 대조군으로 두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저는 왜 정상 범위 18% 19%인데 왜 생리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답이 못 내리죠. 그냥 그쵸. 내 몸에서 그 체지방률을 어려워하는 거고 힘들어하는 거고 더 내 몸에서는 영양분도 체중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내가 생리를 하는 그 지표가 될 때까지는 체중을 늘려나가고 조금 더 극단적인 거에서 더 건강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 이런 거를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평균치는 너무 다양해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진 않아요. 아...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육상 선수라든지 네. 춤추는 네. 심지어 교과서에 싱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네. 이제 당직실에서 TV로 볼 때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네. 여자 아이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엄청 네, 말랐잖아요. 네, 네. 보면서 그래서 싱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친구들은 생리는 규칙적일까? 라고 아... 걱정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말랐으니까 네. 극단적으로 근육이 많아야 되고 이제 다이어트를 네. 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의 3분의 2는 3분의 2요? 네, 3분의 2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오버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월경 겪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적정 BMI보다 10% 이상 더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고 체중 변화가 갑자기 빨랐고 그다음에 체지방률이 낮은 친구들이 체중도 적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근데 저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 체중에 평균 52, 3kg를 유지하면서 체지방률이 15%인 거랑 체중이 45, 6kg인 상태에서 체지방률이 15% 미만인 거는 일단 몸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 키로수 자체가 좀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방률을 적절히 비중을 높여가면서 체지방을 찌우려고 하는 느낌보다 근육을 조금 더 늘리고 맞아요. 체중을 좀 더 찌우게 되면은 이게 좀 알아서 자연적으로 수치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모든 섹스 호르몬 전부 다 콜레스테롤 베이스로 만들어지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에서 나오잖아요. 네. 예,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대부분은 이제 지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체지방하고 연관관계가 조금 네. 높을 거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오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네. 자체도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 있는 이런 호르몬들을 좀 조절을 자기들이 네.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에 관련되면 무월경이 많이 되고 네. 부정출혈이 생기거나 네. 이런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생리 기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진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는 생리 기간에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생리 기간에 뭐 스쿼트하면 큰일 난다, 런지하면 큰일 난다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생리 중에 나오는 뭐 호르몬들이 예, 뭐 복잡하겠죠. 근데 네. 사실 자기가 몸에 불편하지 않으면 그리고 생리통에도 교과서에 심지어 네. 생리통이 있을 때 하면 좋은 거 운동 스트레칭 적당한 예, 뭐 그 사실은 생리통이 엄청 심하고 한 환자들이 운동을 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는데 운동을 굳이 꼭 아픈데도 참고 해라 이게 아니고 네. 생리 때문에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보여드려요. 저는 생리에도 운동을 하고 생리 때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특별한 그게 팁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네. 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움직이면 새고 막 이런 경우에 네. 그런 날에는 좀 쉬어도 되겠죠. 그냥 동네 산책 정도 하고 조심할 건 있죠. 왜냐면 맞아. 저도 막 다리를 엉덩이 뒤로 넘기는데 생리컵을 끼고 있으면 맞아, 피가 역류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거나 그런 네. 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해오던 만큼은 생리 기간에 해도 대신에 너무 더 격하거나 너무 더 고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가 그렇죠. 조금 답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파트로 다이어트랑 운동이랑 뭐 이런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 여러분 이 여성의 건강의 지표가 이 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생리를 케어하는 것, 본인의 체중과 체지방과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결국에 본인으로부터 이유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본인의 건강을 같이 끌고 가야지 내 건강은 뒤처지고 있는데 혼자 다이어트하고 막 체중을 떨굴려고 하면은 얘네 둘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이걸 좁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리도 나고
이 내 자궁도 나고 이걸 좀 묶어서 좀 안전하게 적절한 강도를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어떨까 싶고 생리질환의 문제 그리고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 있죠 생리불순이 있다 우열경이 있다 통증이 있다 아니면 뭔가 배란이 안 되는 것 같다 출혈이 난다 병원 가세요 가까운 산부인과 검색하면 정말 많거든요 그냥 심심할 때 저는 산부인과랑 치과 가라고 해요 어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너무 오랜만에 산부인과를 갔지만 바빠서 못 갔어요 그리고 생리가 규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시고 그 좀 추천하는 그 병원에 가는 내원 주기가 어떻게 되죠? 사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은 네. 1년에 한 번 정도, 저 정도. 검진, 네, 네. 검진이면 충분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오셔야 돼요 왜냐면 있을 때. 부정출혈이 한 달 전에 있었대요 아 근데 이러잖아요 어, 피가 나니까 뭐 가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그때 왜 났어요? 하면 모르죠 모르죠 난 무당이 아닌데 저 한 달 전에 피 났는데 왜 났을까? 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게 당황하세요 맞출 네. 줄 알았나 봐 근데 모르죠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피가 날 때 오셔서 검진을 하셔야 네. 저희가 사실 원인을 찾기가 쉬워요 그럼 피가 날 때 병원에 가도 절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환자들이 되게 자기가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저희한테 되게 미안해하세요 아 선생님 피 나서 네. 선생님 죄송해요 하는데 저희는 피 나는 거 보는 의사들이에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게 아 지저분하다 이 사람 네. 왜 피 났는데 왔지 이런 생각 하는 적이 없고 그런 사람 의사가 되면 안 되겠죠 환자분들이 그렇게 증상이 있을 때 제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셨죠? 1년에 한 번 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날에 바로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